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영토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지역에 있는 북부 탄약골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를 탈환한 후 키이우 서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지토미르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티진, 카피타니프카, 리넨, 드미티프카를 탈환했습니다.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교량을 건설하던 도중 러시아군 9명이 불어난 물에 의해 익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렉산드 코르니크 중령도 같이 익사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인 바딘 보이첸코가 마리우폴이 사실상 적에게 넘어갔다고 발언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 더 많은 러시아군이 배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호25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파괴된 IFV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하인드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루마니아 해군이 흑해에서 떠밀려온 러시아 기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부는 전군의 포로를 학대하면 군법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하고 포로를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마리우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때와 비교하여 병력이 두 배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가 몰려와서 지금 병력이 두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법적 보증에 따라 영구 중립, 비블록, 비핵국가 선언을 우크라이나가 진행되어야 하며 크림반도와 돈바스 영토에서는 안보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 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다음 회담은 화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향후 협상에 대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키이우와 체르니히우를 향한 군사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에 의하면 영국, 중국, 미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증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17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벨기에는 21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의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종전의 시그널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평화회담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